국제정세와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발제자 김해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해창 박사님은 한미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의 미주 지역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남가주 LA 로스앤젤레스 흔히 나성이라고 하는 데서 남가주 예비역 기독군인의 또 기독장교회를 11년 회장으로 섬겼고 또 이것이 끝날 때쯤에 또 여러 조직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 조직을 우리 한인 조직을 제가 다 조직을 해서 한 200명 조직화했고 그 다음에 한미 이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가 이쪽에서 형성된다고 해서 우리 성준경 이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그 미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맡겨왔고 제가 169명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 조직은 이 아주 최정예 부대로 했고 박사가 51명이 현재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관계 상임고문을 모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이필섭 세계 기독군인회 회장을 10년 하신 분 이 어르신을 모셨고 또 우리 박정희 대장님을 또 모시고 장군들 12명을 우리 미주 고문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수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예, 조직을 제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공화당 조직이고 그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한미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고 또 하나 조직을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저를 적극 추천해 주셔갖고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 조직을 160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한미 혈맹을 강화하는데 맥아더 장군이 앞장서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데도 맥아더 장군하고 박정희 장군을 함께 묶어갖고 그래서 미국 보수 세력하고 합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조직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스턴에 4년 정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스턴 여행하다 보면은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한 40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에 프리모스라고 하는 필그림 청교도가 도착한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가이드하는 것은 이 필그림 마뉴멘트의 파괴 있는 청교도 동상입니다. 필그림 타워에 가면은 네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하나는 리버티, 즉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 우측에는 모렐리티라고 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글자가 두 자가 또 있는데 하나는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하나는 law라고 하는 민주주의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네 단어가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 네 단어를 컨트롤하는 단어가 위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faith라고 하는 신앙의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이 자유에 해당되는 단어 양쪽에 단어가 있는데 이 자유 양쪽에 단어 가운데 하나는 pea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수호를 위해서 저는 예비역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해병부대에 김포에 교회를 지을 때에 예비역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해병제일교회를 지었습니다. 해병이 제일이다. 그 지었습니다. 우리 윤항규 장군하고 박한인 장군이 사단장 할 때에 제가 모시고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헌당식 하면서 이제
정말 눈물겹도록 감격해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가 제일이다. 자유수호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뛰어든 해병대 그 모습처럼 말이죠. 이 포탄이 오는데 총알바지가 되는 그 군인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비역에 대한 집념이 강했고, 그래서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이 베테랑스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우리 이 모세 박사가 제 76학번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안도 왔습니다만은 이 두 친구와 더불어서 이 큰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비역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우리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산 지 20여 년이 됩니다만은 미국의 베테랑스들은 이렇게 천대받지 않습니다.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주 총괄 지원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서 제가 미주 총괄 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를 통해서, 우리 팀을 통해서 이 국정이 운영되고 외교가 진행될 정도로 앞으로 더 강화될 터인데, 백악관을 점령해야 되겠고, 상원을 점령해야 되겠고, 하원을 점령해야 되겠고, 아시아를 점령해야 되겠고, 미국과 더불어서 이 파트너십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둘이는 평생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우리의 리더십이 첫째는요, 미국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터컬처럴 리더십, 인터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미국하고 대들면 당장 죽습니다. 시진핑 꼴이랍니다. 미국하고는 늘 형님, 우린 동생이다.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연결된 것이 유대인 주시 아메리칸 리더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빅패밀리 128명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데 우리 둘이 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켜야 되겠고, 통일대국이 곧 올 터인데 인터컬처럴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겠고, 겸손히 해야 되겠고, 이거 여성들이 있는데요, 시집 문화를 익히는 며느리 리더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자분? 예.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으면은 며느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차원은 마더스 리더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인카네이셔널 리더십.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어린애한테는 무릎 꿇고 수건 두르고 어머니가 똥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살아갑니다. 북한에서는 자꾸 똥을 퍼질러 댑니다.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통일 리더십에 필요한 것이 어머니 리더십입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모든 똥을 치워주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 그 우리 후손 가운데 치과 의사 두 명이 있고, 이 파이낸스 전공에서 이런 한 우리 아들 있고, 딸내 부부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 지금 젊기 때문에 부 교수입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항상 들어가고, 그리고 새 이렇게 교수들 모실 때에 그거 이 심사 테스트 요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카네이션이 돼야 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한없이 낮춰야 됩니다. 미국 앞에서 꼽죽거려 놨다가는요, 그 다음날로 시진핑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해갖고 우리가 다 섬길 수 있다면 통일이, 인천 앞바다에 통일 대도시가 형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황화 리더십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안보 상황입니다. 북한의 침투를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 문제인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LA 지역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기독군인의 기독장교 회장인 제가 매번 문재인 탄핵하라, 문재인 물러나라 10번 이상을 2부 순서로 행사를 했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몸바쳐 거리에 나와서 너무너무 많이 애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체인지업 시켜주셨는데 이번 정부를 통해서 통일 대업의 역사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 리더십은 뭐와 같으냐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말하면 시어머니 인기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네 집에 가서 가만히 대접받으려면 안 됩니다. 상황을 파악을 잘 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협력하고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미주 지역은 완벽하게 오늘 여기 저 우리 어스틴의 텍사스 어스틴의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게 놀라운 조직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우리 이 박사 저와 또 배창준 회장 3명 상임회장단이 완전히 정복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통일의 대업이 이 한미동맹 이 혈맹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맥아더 장군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